오늘은 적벽각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용도 또는 화용도 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판소리입니다. 전래설화를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다른 판소리들과는 달리 중국의 삼국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소설 삼국지 그건 이제 원래 명칭이 삼국지연이죠.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삼국지연이는 중국의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삼국시대 조조, 유비, 송건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소설인데 적벽가는 그중 적벽강에서의 싸움, 적벽대전, 앞,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판소리로 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화로도 나와요. 이 적벽대전이라는 장면은요. 그러니까는 삼국지 중에서 가장 스펙타클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재밌고 예측이 불허한 뭐 이거는 줄거리를 알고 봐도 재밌는 그런 부분만 딱 판소리로 빼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삼국지연이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전쟁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어 비장감과 숭고함이 느껴지지만 슬러시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적벽가는 오히려 이름 없는 병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고통과 서름을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평민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이 작품은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서민들의 의식을 반영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자, 발단 부분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유비와 관우, 장비가 삼구 초려 끝에 세 번씩이나 찾아가서 제갈공명을 데려오는데 성공한다. 전개 부분. 조조는 강남을 평정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이끌고 남정길에 오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기 부분. 자, 요 대목도 재밌는 대목인데. 조조의 선봉 부대가 신야에 이르자 공명은 불과 3,000명의 군사로 하우돈이 거느린 10만 대군을 크게 무찔러 패주시킨다. 뒤에 벌어진 장판교의 싸움에서 조자룡은 유비의 장자, 첫째 아들 아두를 품에 안고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뚫고 나왔으며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나요? 절정 부분 보겠습니다. 한편 공명은 오나라로 건너가 손건과 주유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이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벽대전에서 두둥 주유는 조조의 백만 대군을 무찌른다. 결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군사를 잃고 불과 몇천 명의 군사로 도망을 치던 조조는 화용도에서 제갈공명이 보낸 관우를 만나자 엎드려 빌면서 목숨을 구걸한 끝에 겨우 살아서 돌아간다. 자, 시험 문제는 위기 절정 결말 그 중에서도 요 부분이 잘 나온다. 특히나 결말 부분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왜? 제목이 적벽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적벽대전에서 일어난 싸움과 그 다음에 그 결과 요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주제의식도 이쪽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벽가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이고요. 풍자적이고요. 희화적. 희화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는 얘기겠죠. 적벽대전 영웅들의 활약상과 그 다음에가 이제 포인트죠. 뭐예요? 전쟁으로 인한 민중들의 고통. 요게 별표빵. 요걸 중심으로 주제를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본다면요. 아까 처음에 해제에서도 얘기했듯이 삼국지 연의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벽대전, 자, 적벽가와 삼국지연이, 삼국지연이와 적벽가를 비교한다면, 삼국지연이가 전쟁을 이끌고 간 영웅들의 무용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적벽가는 군사들의 고난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정옥뿐만 아니라 일개 병사들로부터도 거침없이 조롱을 받지만, 큰 소리를 치나 기실 누구에게도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조조의 모습, 장승마저도 하소연을 듣고 결국 방송하고 만다는 조조의 모습,
결국은 이 판소리 적벽가는 조조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그의 모든 권위가 추락한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나요? 자, 개요와 갈래, 내용, 주인공, 그 다음에 조조의 모습, 그 다음에 작가 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정리를 해봅시다. 삼국지연의는요, 나관중이 쓴 소설이죠. 적벽가는요, 원작이 없는 군사들을 등장을 시켜. 그러니까 원작을 살짝 틀은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삼국지 연의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갈래는, 그렇죠. 삼국지 연의는 소설이고 적벽가는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국지 연의가 영웅주의적 소설이라고 한다면 적벽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 역시 군사, 민중이 되겠다. 자, 조조를 형성하는 걸 본다면 조조를 삼국지 연의에서는 영웅적으로 형성한 반면 적벽가에서는 풍자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민중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웅보다는 평민을 내세워 전쟁을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조가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궁기를 재촉하더니만은 히히해 하고 크게 웃으니 정욱이 기가 막혀. 정욱은 부하예요. 얘들아,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 적벽에서 한번 웃어 백만군사 물스하고 오림에서 두번 웃어 죽을 뻔뺀 당하고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놨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죽는구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자기 장수를 높이는 게 아니죠. 꼬는 거죠. 그랬더니 조조가 이말 듣고 얕은 속에 화를 낸다는 거야. 화를 내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게. 그러니까는, 자, 서술자는 조조 자체를 또 긍정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정시하고 있어요. 조조가 어쩔 수 없이 마하, 말에서 내려, 빌어, 가로되. 이제 조조의 모습을 형성하는 부분이에요. 투구 벗어 땅에 꽂고, 갑옷 벗어서 밝게 얹고, 장검 빼서 땅에 꽂고, 대하머리 고추 상투 관음목을 움츠리고 모양 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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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간교한 웃음소리로 헤헤헤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조조가 불쌍히 비는 말이 장군님 득지요시오 하고 쭉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관우한테. 이런 식으로 조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영웅적 인물이었던 조조를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희화화한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당시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다시 한번 서민의식으로 갑시다. 그럼 군사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죠? 군사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 군사가 말하기를, 아나이, 승상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천리전장에서 나오시며 승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천하대사를 바라는데 어찌 요란스럽게 울음을 우느냐?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라고 했더니 한 군사가 연하여 말하기를, 네 말도 옳다마는 나의 설음 들어봐. 그래, 네 말도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뻣! 그러나 내 얘기 좀 들어봐. 고당상 학발방친 배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자, 학발양친이라는 것은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버님과 어머니, 배별, 이별한 지가 몇 날이나 되며, 부여 아버지시여 하며 살아이 나 생아하시고, 모여 어머니여 육아하시니, 아버지께서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날 기르시니 욕보적택인데 호천망극 이로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전쟁이 와서 기별조차 하기 어려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가? 또 봐라. 이렇듯 서럽게 우니 한 군사가 말하길, 부모 생각 너 서름 성효지심 기특하다. 전쟁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하니 너는 안 해죽고 살라그라. 여봐라 군사들아, 나의 설음 들어봐라. 니네 설음 들어봐라. 나는 남의 5대 독신으로 17에 장가들어 근50 장근 트럭 쓰라에 1.여륙이 없어. 아, 자식을 못 낳았네. 매일같이 부부가 한탄하여.
아, 언제나 내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 그립던 자식을 품에 안고 아가 응아 얼라볼 거나. 아이고 아이고 내일이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죠. 전쟁에 끌려 나와서 돌아갈 기약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듯 울음을 우니 여러 군사하는 말이 자식 두고 생각하는 정 졸장부의 말이로다. 전쟁에 나와선 너 죽어도 후사는 전하였으니 네 서름 가스럽다 하고, 너는 전쟁에서 나와도 죽어. 죽어도 너는 후사가 있잖아. 자식이 있잖아. 근데 나는 자식 없어. 나는 부모님 조시라고 일가 친척 전혀 없어. 혈혈단신 이내 몸이 이성지합 우리 아내 얼굴도 어여쁘고 행실도 좋지라요. 종가대사 탁신헌정 일시 떠날 듯 바위 없어. 철 가는 줄 모를 적에 불화변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의지할 데 없이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한, 자, 의지할 데 없는 부부가 만났는데 그립던 마누라 손에 잡고 만당정에 풀어볼까나 아이고 아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즉 부모도 없는 처지로 아내와 이별하고 오랫동안 전쟁에 나와 있는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장수 1, 장수 2와 장수 3, 이 장면은 삼국지연의에는 나오지를 않는 부분으로 군사들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쟁에 동원된 서민들의 고통과 전쟁의 참혹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원작에 없는 부분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주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벽과 전체의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